자랭입니다. 자랭이 큰 거 한 상자 따로 나갔고 작은 거 세 상자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큰 것이 사이즈가 지금 엎었어요. 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잔 놈 많이 없어요. 잔 것들을 일부러 많이 보여드립니다. 지금 이것이 이제 중간 사이즈인데, 자, 잔 거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차이 나죠. 얘는 위에 있는 거고, 잔 거. 얘 속에서 가장 적은 거. 가장 적은 게 이렇게 차이 납니다. 아이고. 자, 엎어가지고 속시원 좋은 자랭이 큰 거. 자, 가성비 좋은 잔 겁니다. 여기서는 잔 것들. 이렇게 잔 것들 손 많이 가는데 그 대신 맛있게 해 드실 수 있어요. 새꼬시로 조림으로 무 넣고 졸여 드시면 맛있습니다. 초무침에도 맛있고요. 바로 새꼬시에 드셔도 맛있고 자랭입니다. 아, 통치 15mm입니다. 네 상자 준비되어 있고요. 사이즈 15mm 통치. 위에 있는 거 40cm 왔다 갔다 하고요. 자, 속시알. 우리 속시알 그대로 보이겠구나. 40cm 오히려 더 크네요, 속시알이. 저것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말려서 조림용으로 드시고, 구워 드시고, 졸여 드시고, 말리기 좋은 사이즈예요, 사실 이 정도 사이즈가. 40cm 전후 될 것 같습니다. 옆에 치도 대략 보면 40cm 꼬랑지가 말려져 있으니까요. 40cm 전후 되는 통치 15mm 통치입니다. 3mm 민어입니다. 요놈이 지금 2.7kg 나오더라고요. 근데 손쪽으로 달아보니까 2.7kg 왔다 갔다 합니다. 전체적으로 2.5kg에서 3kg 사이 될 것 같아요. 3mm 민어. 액감입니다. 3mm 민어입니다. 자, 우럭입니다. 우럭 8mm인데 사이즈가 들쭉날쭉해요. 하나, 둘, 셋, 네 마리. 엎어가지고 다시 담아서 한쪽은 작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네 개는 작고. 가늠하시고요. 손바닥으로. 큰 놈들 한 네 마리. 크다고 한 것도 요 놈이 아주 커요. 요 두 마리가. 큰 거 네 마리 중에서도 얘들은 한 중간 사이즈 되고, 이런 것들은 좀 잘고요. 자, 농어입니다. 농어 3mm짜리들 횟감 싱싱하네요. 싱싱한 횟감. 야감이 피 고여 있고요. 다들 싱싱한 횟감 농어 3mm입니다. 구워서 말려 드시고 쪄 드시고 배로 썰어 드시고 남은 것들은 이제 매운탕 끓여 드시면 맛있습니다. 농어입니다. 아, 붕장어입니다. 안하고 붕장어. 잔놈들 있고 큰 것들은 막 키로 넘어가요. 이런 것들은 이런 친구는 더 크고요. 2kg 넘어갈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것들은 1kg, 1.5kg 왔다 갔다 합니다. 저걸로 정확히 달아가지고 판매하겠습니다. 장 것들은 장 거대로, 큰 거는 큰 거대로. 하나고 잡아입니다.